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바로 포켓몬스터 게임. 바로 이겁니다. 이거 그냥 화면만 보면 절대 포켓몬스터 게임이라고 상상이 안 가시죠? 뭔가 암울하고 음침하고 으시시한 포켓몬스터 게임. 지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히피카. 참고로 포켓몬스터 더스크라는 게임이고 약간 2차 창작물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나온 게임인데 상당히 유명하더라고요. 옛날부터 나왔고. 오, 약간 옛날 버전 포켓몬스터 그거네. 심향. 얘가 주인공으로 알고 있어요. 만세, 드디어 노드밤 나무숲을 빠져나왔어. 저거 마그케인 아닙니까? 마그케인. 이름이 브란도네. 가자, 브란도. 포켓몬 센터에 들러야지. 길게 자란 숲을 피해야 해. 마그케인. 아, 마그케인이 되게 귀엽게 나왔다. 퀄리티 좋은데? 자, 아직까지 뭐 그런 암울한 분위기나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아무튼 여기서 지금 빠져나왔고, 숲을 빠져나온 거죠. 야, 근데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다. 약간 느낌이. 아. 포켓몬 센터를 지나치고 있잖아. 아, 여긴가? 어? 뭐지? 포켓몬 센터가 닫혀있다고? 에?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포켓몬 센터가 지금까지 닫힌 적이 있었나? 마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봐야 할 것 같아. 아니 사람들이 아예 안 보이네. 보통 이런 마을 오면은 사람들은 원래 서있었는데 말이지. 그러면 사람들이 도와줄 거야. 마그마그 마트엔 있겠지? 여기도 잠겨. 야, 모든 마을이 뭐 다 잠겨있냐? 야, 밤 됐다 하필. 어? 옆 앞에 사람 누구 있었는데? 누구야? 아, 실례합니다 누나. 저기요? 거기 누나 제 말 들려요? 헐, 얼굴에 지금 피 묻은 것 같은데? 좀비다 이건. 맙소사 어떻게 된 거예요? 괜찮아요? 와, 분위기 장난 아니다. 이게 포켓몬스터라고? 야, 온다 온다. 피가 나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포켓몬 센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이상하게 거기가 닫혀있어요. 어? 이상한 저 누구야? 또 걸어다니는 시체인가? 먹어라! 좀비야. 좀비. 뭐야 이런 맙소사. 대체 왜 저 여자분을 쏜 거예요? 이 살인자. 내가 저 아가씨를 안 쐈으면 넌 지금쯤 뒤진 목숨이라고 꼬마. 와, 이 거친 단어가 막 나오네. 뭐라? 아, 지금 약간 세계관이 좀비 감염됐는데 거기서 포켓몬하고 이걸 헤쳐가는 약간 그런 내용인 것 같아. 여긴 어디죠? 그리고 당신들은 누구예요? 걱정 마렴, 이제 안전하단다. 내 이름은 말사. 그리고 여기는 김피시티 지하 통로. 충격을 먹은 너는 대수 청년이 여기까지 끌고 왔단다. 아, 저 아저씨가 총 쏜 사람 대수군가봐. 내가 그 바깥에서 널 구해준 사람이다. 너 때문에 마지막 총알까지 썼다고. 아, 생각났다. 당신이 그 여자를 쐈죠? 그 여자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어. 이미 죽었으니까. 그치만 움직였는데요? 그래, 녀석들은 말하자면 죽은 것도 산 것도 아니지. 녀석들이요? 지금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살아남는 것뿐이야. 와, 이게 진짜 절망적이다. 빛도 희망도 없어 그냥. 널 여기까지 끌고 왔다가 감염된 델빌이 쫓아오고 있던 걸 깨달아. 델빌이 감염됐다고 생각해봐. 왜 좀비 영화 보면 감염된 개들 진짜 무섭잖아요. 내 마그케인이라면 저 괴물들을 상대할 수 있을 정도로 세 보이는데. 와, 이거 나보고 지금 좀비 처리하라 이거야? 아무튼 첫 번째 임무 주어졌습니다. 감염된 델빌 처치. 와, 감염된 델빌이다. 뭔가 상태가 안 좋은데 눈도 빨개. 감염된 녀석이 가까이 다가올 때 A키를 눌러서 저한테 할퀴기를 쓰는 거야. 할퀴기를 성공적으로 맞추면 적은 뒤로 밀려날 거야. 만약에 공격을 실패하면 브란도로 공격할 테고 내 포켓몬은 체력을 잃는 거다. 아이고. 야, 이거 아픈데요? 오야. 타이밍 싸움이야 이거. 마케인 체력. 너 죽으면 안 돼. 나 너 한 마리밖에 없다고. 오케이 승리. 와, 일단 간단하게 처치했습니다. 타이밍이 처음엔 몰라가지고 몇 대 맞긴 맞았는데. 처음 죽고 잘했다 심야. 좋은 포켓몬 트레이너군. 그치만 방금 건 시작이었다고. 내가 밖에서 널 구했을 때에는 사실 누굴 찾고 있었어. 그래서요? 그래, 널 찾기 전에 헤럴드라는 녀석을 찾고 있었어. 헤럴드는 도시 입구를 막으려 나갔어. 그러면 감염자들이 퍼지지 않으니까. 그치만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어. 설마 이거 또 구출 임무 아니야? 그래서 너랑 너 마그케인 말인데. 야! 야, 좀비다. 도처야 좀비야. 일단 이거 할퀴기를 잘 써야 돼. 모다피 있다. 일단 모다피부터 처리할까? 컷! 야 좀비 오르 끌렸어. 아야 마그케인, 아야 잠깐만, 아야 마그케인, 아야 애들 떼거지도 덤비네. 한놈 처리하자. 모다피 일로 와. 컷! 오케이, 모다피 잡았고. 컷! 오케이, 잡았습니다! 다 잡았어, 다 쓸어버렸어. 아, 몇 대 맞으면 죽을 것 같은데? 와, 그러니까 이 좀비 시체가 안 사라지고 계속 있으니까 너무 끔찍하다. 체육관이다. 헤럴드 씨 아니야, 저거? 살려줘, 사람 살려! 어쩜 살아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믿을 수 없어, 생존자가 있잖아! 아마 그 헤럴드일 거야. 다 죽었다, 헤럴드 내가 공한다. 때리고. 오케이, 세 방 컷! 헤럴드다! 어이구, 꼬마에도 감염됐나봐. 어우, 컷. 와, 저 살점 냄새 맡고 오는 거 봐. 핫! 핫! 오케이, 컷! 헤럴드씨, 제가 왔습니다! 우와, 고맙다, 고마워요. 그래서 아저씨가 헤럴드 맞나요? 응, 맞는데 그건 왜? 대수 아저씨가 아저씨를 찾아달라고 했거든요. 얘기는 나중에 가세요.
지금 은신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 이렇게 첫 번째 미션 석세스. 결국 헤럴드를 구출하는 데 성공한 심양. 헤럴드는 자동차에 포켓몬까지 모두 탈출 수단이 사라진 바깥의 상황을 세이프하우스에 전한. 대수는 심양과 브란도에게 라디오 타워에 가서 끊겨버린 전화망을 복구해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는. 좋아요, 브란도가 가서 전화망을 다시 가동시키고 돌아올게요. 어떻게든 우리 다 살아야 되니까요. 맞다, 여기서 전화망을 연결시키면 된다 이거지. 멈춰!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 어? 생존자다. 얘 로켓단 아니야 설마? 대답해! 여기서 뭐하는 거야? 당신 로켓단에서 왔나요? 어 맞네! 아, 이 자식들 진짜. 저희 그냥 라디오 타워를 다시 가동시키러 왔어요. 그러니까 자! 저 위층에 죽은 사람들이 있어. 조명이 다시 켜지는 것도 충분히 나쁜 일인데 난 이 어두운 곳에서 몸을 숨겨왔어. 그리고 지금까지 괜찮았지. 그런데 넌 위로 올라가서 저 괴물들을 건드릴 셈이야? 집어차! 뭐야? 죽여버리겠어. 내 역 같은 포켓몬까지도. 아, 목을 조르고 있는 것 같은데? 같은 생존자끼리도 이렇게 싸우네야. 아우, 로켓단이 답 없는. 브란도! 브란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근데. 공격해, 브란도! 역시 포켓몬. 죽여, 브란도? 잠깐만. 이게 맞는 거야? 죽인다고? 아니, 그래도 주인공이 이렇게까지. 와, 진짜 막장 스토리네요. 내가 정말로 살아있는 사람을? 이제 좀비가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게 됐어. 이리 와 브란도, 가자. 이거 정신이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내 스스로도? 으아, 목이 뜯어져 있잖아 이거. 아니 뭐 포켓몬 게임 이렇게 만들어놨어? 세기말 게임이야 이거. 프린? 이 컴퓨터다. 이걸로 작동시킬 수 있나? 심양은 전화망을 다시 가동시켰다. 오케이! 그럼 이제 연락이 될 수도 있다. 이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 은신처럼 돌아가자. 뭐야? 다 처치했는데 분명? 야, 저 사람 왜 좀비 됐냐? 이 사람이 왜 감염됐지? 그 전에 뭐 물린 건가? 오씨. 일단 잡긴 잡았어. 근데 마그킨한테 공격당했는데 왜 좀비가 됐지? 저 사람이 변해버린 게 내 탓일까? 이상해요 뭔가. 일단 여기서 나가자. 진짜 뭔가 좀 이상하다. 뭔가 끔찍해 지금. 세이프하우스에 돌아온 심양과 브란도. 집에 전화를 해보지만 아무도 받지 않고 친한 공박사님에게 전화를 하자 전화를 받는. 공박사님은 심양의 엄마가 무사히 대피했다고 전한 후 좀비 바이러스가 온 지역에 다 퍼졌으며 그에 대한 중요한 할 말이 있다고 했. 결국 좀비에게 공격당해 전화가 끊기고 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 박사님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대요. 원인도 모른대요. 뭔가 말하려고 했는데 연결 끊겼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맨날 밝고 명랑한 포켓몬 게임만 즐기다가 정말 암울한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성도 지방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